부평 삼곡동에서 한국화를 하고 있는 양창석입니다. 그림을 그리고자 한그 뜻을 가진 것은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였고, 그래서 중학교 진학하고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계속 미술부 활동을 했었고요. 첫해 서울미대를 진학했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해서는 또 다른 길, 신학대학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한 2년 다니다가, 군대 제대하고 다시금 이제 미술의 길로 갔었는데, 한 3년 동안 방황하다가 좀 뒤늦게 85년도에 서울대 동양학과를 들어갔고, 그 학부 졸업 후에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주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되고 싶었던 뭐 교수도 못 됐고, 아주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도 그 진행 중인 불완전한 주변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화수동 38번지, 그러니까 동구, 지금 현재 동구 화수동 38번지에서 태어났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 동인천 그쪽이 인천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거기 동인천 쪽에 제가 때 화수동에는 화수조합이라고, 화수부두, 현재 화수부두인데, 아버님이 배와 관련된 일을 하셔갖고, 주로 이제 거기서 화수부두에 자주 갔었고, 거기서 계속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화수동, 화평동, 그 동인천 쪽에서, 한 30대까지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부평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래서 뭐 저는 뭐 태어난 곳도 인천이고, 살아온 곳도 인천이고, 인천을 떠나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인천에서 살 겁니다. 인천과 그 관계된 작품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려진, 형상으로 그려진 작품은 그 홍해문을 그린 이제 그 길이라는 작품과, 또 흐린 날을 그린 그 풍경인데요. 그 자유공원에서 내려다본 그 인천, 그 월미도 지역입니다. 그 작품들은 어떤 그 우리가 그 수렴과 발산이라는 그 서울대 그 동문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획전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뭐 자유공원이라든가 어떤 인천에 대한 어떤 그 탐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림들을, 월미도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여튼 그 지역을 나타내려고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그것과 또 하나는 그 수도국산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그 산이 갈아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송림동이죠, 거기는. 거기가 그 옛날에는 수도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많이 놀러 다녔는데, 그 언덕이 이제 뭐 제칭, 그때는 거기를 왜 똥고개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많이 놀러, 학생, 저 아이들과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수도국선은 없어졌죠. 그래서 그산 자체를 평평하게 해서 그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기억들을 살려서 그렸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서 맨 처음에 얻었던 작업실은 신흥동에 있었습니다. 신흥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송도 중학교 맞은편에 이제 신흥동에서 89년, 90년 이때 2년 동안 그 작업실을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자유공원 홍해문 그 위쪽에, 자유공원 위쪽에 또 오래전 집인데, 일식집인데, 그걸로 90년도, 91년도, 92년도에 있었고, 그 뒤로 또
내려와서 그 동인천에서 이제 작업실을 하다가 길게 작업실을 했던 데가 1997년부터 2016년도까지 기독병원 영안실 맞은편에서 있다가 2017년, 18년은 이제 부평으로 와서 작업실을 하게 됐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주로 인물을 그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물이 뭐 사실적인 것은 아니고 약간 추상, 약간 좀 사실과 그 비사실의 어떤 중간 정도, 반구상 정도로, 반추상 정도로 그렸었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들을 그렸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채색도 좀 썼었고, 좀더 구체적인 자연 풍경을 그렸습니다. 주로 이제 뭐 갯벌이라든가, 그 갯벌들은 주로 뭐 영종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채취한 소재들이죠. 그리고 나서 점점점 폭을 갯벌에서 뭐 나무라든가 뭐 계곡이라든가 들판이라든가 이렇게 펼쳐 나가면서 주로 수목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는 거의 수목으로 작업을 하고 채색을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자연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작품들은 역시 그 소재는 자연인데 좀더뭐 바위를 그리더라도 좀더 섬세한 번짐이라든가 갯벌을 그리더라도 좀더 약간 사실성이 가미되고 필선도 좀 먹색도 좀더 중먹이야 그냥 깡 아주 진한 먹이 아니라 담담한 먹색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사물을 그려도 좀더그 사실적인 번짐도 좀더 잔잔하게 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보통 제 작업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 근데 뭐 다른 작가들과 비슷한데 거의 이제 밑그림을 그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화선지에다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몇 군데를 먹을 뿌려놓거나 선을 몇개 그어놓고 좀 두고 보다가 거기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종이를 두장더 떼서 앞장에다 그리고 나서 띄어보면 뒷장에 어떤 자국이 남거나 이런 흔적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더러는 얇은 종이에다가 이제 번짐이 좋으니까 얇은 종이들은 얇은 종이에다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배접을 하면 또 종이 그 어떤 질감이 달라집니다. 그 후에 다시 두 번째 또 작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밀도를 높이거나 깊이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대표 작품은 뭐 2005년도에 그 개인전 때그 인사아트 센터에서 했을 때그 작품인데요. 곡 계곡이라는 곡 흐르다와 또한 작품 곡 흐르다 2. 그두 작품이 그래도 그냥 대표 작품,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곡이라는 작품은 그러니까 폭포가 흘러내리는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한 건데 사실은 그 평면적으로 그 주변에 계곡이 흐르는 그 장면은 하얗게 내버려두고 외곽을 먹색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얗게 흐르는 부분들을 상당히 그 번짐, 여러 번의 번짐과 여러 번의 채색으로 해서 깊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뭐 사상이랄 것은 사실상 뭐 산소의 발전에 지대한 그렇고 예술적으로 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장자입니다. 뭐 노장 사상이 사실은 산소의 발전이라든가 어떤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고 그리고 제 그림을 보면 아시다시피 그 사실적이면서도 사실적이지 않은 그래서 이른바 그 석도가 말한 닮지 않은 닮음이라는 그 명제 그러니까 또한 가지는 그 재백석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닮음과 닮지 않은 그 중간. 그래서 제백석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닮게 그리는 것은 세상의 아부를 하는 것이고, 닮지 않게 하는 것은 세상을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그 중간, 몽롱한 그 어떤 사이의 중간. 그래서 제 작품이 얼핏 보면 형상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사실적이지 않은. 아마 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 나중에 그 석도라든가 그 제백석의 말을 보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그 먹색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먹색으로 말미암은 그 풍경들, 그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닮지 않은 닮음,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상상이라든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억들을 좀 일깨워서 그 푸근한 안온함을 그 찾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껴지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물을 그려서 딱그 사람들한테 이거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자기 뭐 들이면 들, 산이면 산, 뭐 계곡이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상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 항상 그 뭔가 남과 다른 그런 작업. 그러니까 이른바 그 뻔한 작품이 아닌, 타성에 젖은 작품이 아닌, 그러려면 작업을 안 하는 게 낫고, 항상 그 새로움을 추구하라. 하여튼 새로운 탐구를 위해서 그 몸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 참여하면서 제 작품들을 좀 이제 정리,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뭐 찾고 이러다 보니까 정리가 됐고, 그래서 그 작품들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이것을 이제 한번 정리가 됐으니 다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